다남이 1기라고 하더라도 수술이 적절할 수도 있고 국소치료가 적절할 수도 있고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간암의 치료에 있어서는 간암의 병기가 중요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간 기능이 어느 정도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암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초음파 검사나 요즘은 CT 검사 혹은 MRI를 많이 이용하고요. 영상학적 검사와 더불어서 혈액 검사를 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시기 위해서는 원격 전이 여부를 보기 위해서 PET-CT 검사나 뼈 스캔 검사 같은 것들을 추가로 하게 됩니다. 간암은 치료법이 너무나 다양해서요. 어떤 치료를 하는 게 좋을지가 큰 그 관심인데요. 여러 과가 그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게 되는 것이 그 간암 치료의 특징적인 것입니다. 간암의 치료는 크게 그 완치를 목적으로 하는 근치적 치료, 완치는 어렵더라도 생명 연장을 그 목표로 하는 보존적 치료로 나뉩니다. 근치적 치료에는 잘라내는 절제술, 그리고 간 전체를 갈게 되는 그 간 이식술, 바늘을 이용해서 암을 괴사시키는 그 국소치료법이 세 가지가 있고요. 보존적 치료에는 간 동맥을 이용해서 도관을 집어넣어서 암 근처까지 접근한 다음에 항암제를 쏘고요. 그리고 혈관을 막아서 암을 괴사시키는 경동맥 화학색전술이란 방법이 보존적 치료에서는 가장 주된 치료법이 되고요. 그 이외에는 최근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는 그 표적치료제 라는 것이 있고요. 환자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면역 치료가 최근 가장 많이 발전하고 있고요. 방사선 치료도 국소적으로는 그 간암 괴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해서 최근에 또 많은 발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치료법들을 적절히 조합해서 가장 그 적절한 치료를 환자분한테 그 제공해야지만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항암제라고 하는 전신항암요법에는 기존의 1세대라고 했던 세포독성 항암제가 있었습니다. 세포독성 항암제도 간세포의 일부에서는 효과를 보일 수는 있지만 효과가 대개 한 20-30%에 그치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기대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 다음 개발된 것이 암세포가 자라는 특정한 과정을 표적해서 치료하는 표적치료제라는 것이 2세대 항암제라고 합니다. 최근에 나온 것은 3세대 백혈구의 면역기능을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하는 그것이 그 면역치료제라고 하고요. 이 약도 현재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약들의 조합을 통해서 더 좋은 효과를 얻기 위한 임상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암의 병기에 따라서 특정 치료를 하게 된다는 것이 정해져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간암이 1기라고 하더라도 환자의 간 기능과 간암의 위치에 따라서 수술이 적절할 수도 있고 국소치료가 적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결국에는 소화기내과 의사분과 각각의 치료의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들으시고 환자와 보호자와 같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암이 생기는 것은 환자분이나 보호자분의 잘못이 아닙니다. 환자분이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것이 나한테 생겼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즘은 치료법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꼭 병원으로 오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면 전이된 분도 완치돼서 건강하게 지내시는 분이 아주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